안녕하세요. 말수의사의 소소한 이야기 채널의 수의사 천용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진료했었던 그 케이스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거는 피부질환인데 이 마주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고 아직도 하고 계세요. 이 말은 여름철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 단마진이라고 하는 그 피부가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부어오르는 과민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 말이거든요. 보통 다른 말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유독 너무 발생하는 주기가 짧고 발생했을 때그 강도도 정말 심하고 그래서 마주님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고 계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약물 처치를 하면은 이게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발생을 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이 이제 텀이 있으니까 그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시는데 얘는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물도 한번 바꿔보고 저도 이제 요번에 처음 보는 케이스였는데 약물도 한번 바꿔보고 했는데도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주님한테 한번 알러지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한테 이 알러지가 생기는 이 원인이 뭔지 한번 좀 이제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러지 검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는 피부, 털을 깎고 피부에다가 직접, 알러지를 유발을 하는 알러젠이라고 하는 항원을 각각 이게 주사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알러지가 생겼을 때 이제 그쪽 부분이 이제 더 이제 커진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훨씬 더 이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알러젠을 피내에 접종하는 방법.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의 그 알러젠 항원들을 구하는 게좀 쉽지가 않고 국내에서.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예, 그래서 훨씬 더좀 간편한 방법으로 그냥 뭐 혈액을 통해 가지고 알러진 검사를 해요. 이미 뭐 다른 동물이나 그 사람에서도 많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죠. 예, 저도 이제 이마를 검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름철에만 계속 발생을 하니까 저랑 마주님 둘다뭐 모기라든가 파리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최대한 얘가 모기나 파리에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많이 고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마이트라고 하는 그 진드기, 뭐 진먼지 진드기나 여러 가지 진드기들이 있죠. 그 진드기들에 대한 알러젠 반응이 정말 너무나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에 따른 처치를 이제 마주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말뿐만 아니고 다른 말들도 분명,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피부가 올라오는 단마진을 겪고 있는 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말들이 있을 때 이제 약물로서 뭐 계속 뭐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얘가 왜 알러지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니까요. 다시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한 말이 있다면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7가지 그 카테고리로 나눠서 총 72종류의 그 항원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뭐 되게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곰팡이도 뭐한 7에서 한 8가지 정도의 그 곰팡이들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farm stable, 뭐 얘가 이렇게 지내는 마방이라든가 얘 주변 환경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알러젠들의 그래서 뭐 알파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고양이도 알러젠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곤충들, 예, 인섹트가 일으킬 수 있는 거에서는 플리, 그 벼룩, 예, 그리고 뭐 하루살이, 그리고 모기,
이렇게 뭐 말파리, 쇠파리,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말 같은 경우는 마이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진드기들에 대해서 아주 높은 알러젠 수치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풀에 대해서도 이제 검사를 합니다. 아까 이제 알파파도 나왔죠. 그 외에 뭐 우산잔디라고 하는 버뮤다 글래스가 있고 또 티모시, 그리고 켄터키 블루그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알러젠 검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수치가 높으면 그 풀들을 이제 좀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톱밥에서도 이제 알러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나무들에 관한 알러지 검사도 합니다. 소나무라든가 뭐 물풀의 나무, 뭐 오리나무 이런 것들로 이제 톱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나무에 대한 알러지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단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직접적으로 하는 알러젠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는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라고 해요. 그 혈청으로 하는 게. 그리고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이 원인들 제가 좀 전에 한 72가지 정도를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 기준이 미국 북부에서 많이 알러지를 유발을 하는 물질들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판별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고 하면. 어찌됐건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이 과민 반응을 피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고 얘가 이제 아픈 원인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실 저도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주 모든 말들을 검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주분들이 이제 부담도 많이 될것 같고. 어찌됐거나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얘 알러지 원인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의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의 알러지 검사에 관한 영상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안녕.